3번 문제. 자산 부채 자본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답은 4번입니다. 4번부터 볼까요? 4번. 일단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유동, 비유동 이런 얘기인데 이 자산 부채는 유동, 비유동 단어 쓰잖아요. 그럼 이제 원칙은 뭡니까? 자산 부채 유동, 비유동 판단 기준은 원칙은 1년 기준이다. 1년 기준. 대부분의 자산 부채는 1년 기준으로 하잖아요. 예외는 정상 영업 주기 기준이죠. 정상 영업 주기 기준은 어떤 거세 개? 우리가 꼭 기억할 거.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매입 채무. 물론 하나 더 기억하면 이제 미지급 비용인데 뭐 걔는 떨궈지고 메인이 어쨌든 요세 개인데 요세 가지 뭐 미지급 비용까지 하면 네 개인데 얘네들은 정상 영업 주기 기준 가지고 유동 비동을 판단해라. 정상 영업 주기 이내다 하면은 유동이고 정상 영업 주기 이내가 아니다 비유동이다. 그려놓고 한번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강조하는 것은 유동 비동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죠 원칙은 1년 기준인데 정확하게 뭡니까? 결산일, 보고 기간 종료일 기준이다. 보고 기간 종료일이 결산일이겠죠? 12월 말. 그때로부터 유동 비동 판단하는 것이지. 요, 그러면 4번이 맞는지 봅시다. 4번이 제일 어려운 문장인데 4번이 정답이네요.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그러니까 결산일이겠죠?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채무는 그리고 맨 끝에 뭐라 되세요? 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맞잖아. 그럼 가운데는 뭔데? 보고 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이니까 보고 기간 종료일 하면 예를 들어서 X년 말이고 재무제표 확정된 날 하면은 X2년 3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때 뭐라 되세요?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1년을 초과해서 상환하기로 합의를 했대. 쉽게 말하면 X년 말과 X2년 3월 때를 어떤 합의를 했대. 그 전혀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유동 비동은 X년 말 보고 기간 종료일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무슨 합의를 했든 간에 그거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거예요. 유동 비동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쭉 읽고 그냥 유동이다 마지막 본 거잖아요. 왜냐면 딱 보니까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언제까지 뭔가를 합의했다. 거기는 쭉 가리는 겁니다. 가려놓고 버리는 거죠. 읽지도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동 비동은 보고 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맞는 겁니다. 1번부터 볼까요? 정상 영업 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 재산과 그다음에 회수되는 매출 채권 등은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으면 비동의가 틀렸죠. 제가 말했잖아요. 재고 재산,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세개 기억하자고 하나 더 기억하면 미지급 비용까지 요세개 또는 네 개는요. 정상 영업 주기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1년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맞겠죠.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으면 비동의가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동으로 가는 것이죠. 그게 정상 영업 주기 내에 판매된다 또는 실현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맨 앞에 정상 영업 주기 내라고 했으니까 유동이 되는 거죠. 2번은 자산 영업 주기를 기준으로만 유동비동한다. 틀렸죠. 원칙은 1년 기준이고요. 예외가 정상 영업 주기 기준이었죠. 그래서 2번 틀렸고 세 번째.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 미지급 비용. 지금 말했잖아요. 4개. 아까 1번에 2개. 재고하고 매출 채권. 3번에 매입 채무 미지급 비용 나왔죠. 이 4마리. 걔네들은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으면 비동 틀렸죠. 그것도 앞에 정상 영업 주기 이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유동 부채야 맞는 것이죠. 5번. 5번은 좀 생뚱맞지만은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정립금, 그다음에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죠. 예, 그렇게 만든 것이고.